얘 떠났는데 뭘또 만나고 싶어? 아, 떠났어요? 응. 떠났잖아. 헤어졌잖아. 맞아요. 아, 근데, 그럼. 또, 그래도. 걔도 못 잊어? 본인이? 본인이 사람이 정이 그리워서 그래. 외로움을 많이 타잖아. 헤어진 게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본인 외로움을 많이 타잖아. 그래서 그래.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궁합은 맞는데, 이게 승질이 지랄 같은데. 제가요? 걔가요? 아니, 언니도 그렇고, 이 남자도 그렇고. 응. 둘이 승질 지랄 같잖아. 싸우고 헤어진 거 아니야? 싸우고 헤어진 거 같은데? 근데 뭘 그래? 근데 또 와! 언니가 가버려! 그랬잖아. 언니가 가버리라 그랬잖아. 근데 뭘못 잊어서 이렇게 물어봐. 가버려. 샹놈아, 가버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생각나? 좋아했으니까 언니가 많이. 그지? 근데 또 연락 오고 딱 일주일 지나서. 근데 이 남자도 자존심이 장난 아니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야. 자존심 빼면 시체라고 그래, 이 남자. 근데 또 연락이 오겠어. 또 연락이 오면 잘 구실러서 잘 해봐. 또 연락이 와. 둘이는, 쉽게 얘기하면 좋을 때는 하참 좋아. 사랑꾼이야. 근데 한번 불 붙으면 언니가 좀 깔탈스러워. 쉽게 얘기하면. 언니가 깔탈스럽고 나쁘게 얘기하면 지랄 같아. 그러니까 이 남자도 참다 참다 이 남자도 또 지랄처럼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속공합도 그렇고 뭐든지 좋아. 할 때는 연애도 그렇고 잘해.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삐딱하다. 성질이 날카롭고 언니가 톡톡 건드리면 얘는 참았다가 얘도 폭발해. 그런 편이야. 그리고, 오면 잘 다독거려서 성질 부리지 말고 잘 협의를 봐. 했잖아요, 아까. 근데 언니 만났을 때는 바람을 안 펴. 언니하고 떨어졌을 때는 바람을 잘 피는데. 이 남자도 언니를 좋아해. 근데 뭐 이틀밖에 안 됐는데 뭘 그래. 근데 제가 다시 만나자니까 싫다고 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튕기는 거지, 지금. 계속 싫대요. 확고하대요, 자기는.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렇구만. 성질이 이제 못 참겠거든. 언니를, 저기 봐, 너태까지 참다 참다 폭발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근데 언니가 쉽게 얘기하면 언니가 매달리게끔 하려고 하는 거지, 이 남자는. 그러니까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싸움이지. 자존심 싸움이야. 같이 동거를 했었거든요, 1년 동안. 알아. 동거하는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좀 정이 많이 쌓인 것 같긴 해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지. 근데 지금은 튕겨도 나중에 모른 척하고 또 돌아올 텐데. 그래요? 고민하지 마. 그냥 기다려요? 기다려 그냥. 그냥 연락 안 오면 많은 거고. 근데 연락 온다. 이 남자 이렇게 신었던 양말 있지? 양말 있을 거 아니야. 양말 있으면 진짜 내가 못 입겠다. 그랬을 때는 양말에다가 이름하고 생일하고 이름하고 써. 양쪽에. 그리고 바깥에서 세번 부르고 갖고 들어와서 주방에서 거꾸로 매달아놔. 그렇게 하고서 계속 불러. 그러면 이 남자 들어온다? 좋은 방법 일러줬지?
네, 근데 저는 지금 헤어져서 본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뭐그 방법 하지 못하지. 그러면 거기 집에는 누가 있어? 남자 혼자 있어? 언니가 찾아가면 되지. 그렇게 혼자예요. 네. 좋으면 찾아가면 되지. 어제 보자니까 싫다 해가지고 그냥 저도 포기했어요. 자존심에? 그런 거 같아요. 아이, 이제 저 눈물 헤어진 보면 흘릴 것 같아서. 이틀밖에 안 됐잖아. 네.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좀 근데 참어. 여자는 그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맞아, 언니. 남자는 그때가 쉽지 힘들 않아서. 거야. 좀 참어. 일주일만 참어. 혹시 그러면은 다른 남자 만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렇지. 언니, 다른 남자 만날 수도 있지. 근데, 언니, 이 남자 있고 다른 남자 만날 수 있겠어?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싸우길 엄청 많이 싸우고 막 욕까지도 막 하면서 막 소리까지 지르면서 싸웠었는데 이제 이게 다시 사귀면은 다시 똑같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서울에 성질이 똑같아서 그래, 둘이가. 네. 그리고 들어서 그런 엄청 거 고지식해가지고 같아. 남자가. 맞아. 고지식해, 완전히. 보수적이지? 보수적이라고, 남자가 고지식하다고. 네, 엄청 고지식하고. 근데 이 남자도 정이 그리운 사람이라, 근데 뒤끝은 물른데? 뒤끝은 물르다고. 맞아요. 근데 조금 기다려. 알겠습니다. 기다리면 올 연락 오겠어. 알지? 궁합 같은 건 괜찮은 거죠? 궁합 봄띠니까 괜찮지. 똑같이 봄띠니까. 궁합은 괜찮아. 근데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언니가 성질 조금 죽이면 돼. 아, 그래요? 응. 그러면은 다른 거 여쭤봐도 돼요? 네? 저 지금 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근데 나이가 있는데 이제 1학년인데 네. 어우, 26인데 이제 1학년이야? 네, 새로 들어와가지고 그 일이 저랑 적성이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지금 학교 무슨 과로 가셨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간호학과요. 간호학과? 네. 아유, 언니 봄띠니까 5월 4일생 봄띠잖아. 간호학과 잘 선택했네. 아, 그래요? 언니는 많은 사람들을 부닥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겪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내가 물어볼게요. 이 남자하고 평생 갈 거는 아니잖아. 평생 가고 안 돼? 평생은 안 돼요? 응. 언젠간 다시 헤어져요? 응. 응. 어떤 부분 때문에요? 다 똑같이? 성격 때문에 또 부딪혀요. 언니가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 강해서 이 남자가 배겨내지를 못해. 그래서 이 남자가 떠나고 자꾸 이별수가 닿아요. 근데 새로운 남자가 있는데. 저요? 응. 우와. 있어요. 언제요? 언니가 이 남자를 완전히 좀 어느 정도 잊을 때 됐잖아요? 잊으면 이 새로운 남자가 붙어요. 그 사람 괜찮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언니는 결혼 늦게 하시는 게 좋아요. 결혼은 늦게 할 건데 이제는 연애 말고 결혼할 사람 만나고 싶어서. 내년에 일곱에 만날 수도 있어요. 언니보다 좀 나이가 많아요. 한두 살 많아요. 한 서른 살? 한두 살? 오, 능력 있는 사람 내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냥 있는 게 방법이겠네요. 어차피 그래, 헤어지면 그거는 헤어지고. 헤어지고 말라 우리는 말 못합니다. 아, 잊는 거는 언니가 알아서 잊는 거고요. 네. 근데 어차피 이분하고는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못 가니까 그거는 뭐 언니가 슬슬 못 입겠다면 슬슬 정을 띄시는 게 낫고 네. 슬슬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해결을 하시는 거고
진실한 배필은 따로 있어요. 어떤가요? 진실한 결혼할 사람은 따로 있다고.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본인. 그렇군요. 본인은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야 돼.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이걸, 그거를 못 맞춰줘. 네. 그래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가고요. 결국 이제 그거를 맞춰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서 결혼할 사람은 그거를 모든 걸 다 맞춰주고 언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냅두는 능력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한 서른 살, 언니가 시집을 늦게 갈수록 그거는 좋습니다. 한 서른 살쯤, 서른한 살쯤 가면 좋아요. 그때 되면 만나요. 그때 되면 내가 결혼하고 싶다, 결혼할 사람이다 하고 딱 나타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스물일곱에 나타난다 했으니까. 네. 사귀다가 서른 그렇죠. 살에 결혼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빨리빨리 결혼하고 싶죠? 아니요. 근데 뭐 이렇게 그리워, 저기 뭐 저게. 그냥 또 다른 사람 만났다가 이렇게 헤어지고 이러는 게 너무 싫어서. 본인이 외로움을 많이 탔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한 번쯤은 이 남자가 또 연락을 오든지 연락을 받으니까 그걸 잘 알아서 해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